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타지키스탄 대표팀 과 요르단 대표팀 간의 2023 AFC 아시안컵 8강 첫 번째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타지키스탄 대표팀이 상대한 요르단 대표팀은 현재 피파랭킹 87위 자리에 위치한 106위 타지키스탄 대표팀보다는 다소 강한 전력을 지닌 팀으로서 요르단 대표팀의 경우 이번 아시안컵 2조에서 말레이시아 대표팀을 4대0으로 때려잡고 대한민국 대표팀과도 비기는 등 임팩트 있는 경기를 펼치면서 16강에 진출했고 16강전에서는 일본까지 꺾은 이라크 대표팀을 상대로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상당한 강팀들을 꺾고 올라온 팀인데다 애초에 2포트 팀인 만큼 4포트 타지키스탄 대표팀보다는 당연히 우세가 점쳐지는 팀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타지키스탄 대표팀은 4포트 최악체 팀으로 분류가 됐음에도 조별 라운드에서 레바논 대표팀에게 승리, 중국과도 압도적인 경기를 펼친 끝에 무승부를 거두었고 16강전에서는 요르단 대표팀보다도 강한 전력으로 평가를 받는 파울로 벤투 감독의 아랍에미리트를 잡아내면서 4포트 팀 중 유일하게 8강에 안착하는 거의 뭐 기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요르단의 우세가 점쳐지지만 또 어떤 드라마가 써질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타지키스탄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그야말로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잘리로프, 우마르바예프 등 핵심적인 선수들을 대거 투입시키면서 풀 전력으로 오늘 경기에 나섰고 요르단 대표팀 역시 리그왕에서 뛰는 간판스타 알타마리 선수를 포함 알나이마트 등 에이스 자원들을 내세워 오늘 경기에 나섰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타지키스탄 대표팀은 요르단 대표팀을 상대로 객관적인 전력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선수비 후 역습 베이스로 경기를 준비해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라인을 완전히 내려앉은 것이 아닌 언제든지 요르단 대표팀의 골문을 노릴 수 있는 높은 지역에서부터 지역 방어를 통해 요르단 대표팀의 공세를 막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확실히 타지키스탄 대표팀은 요르단 대표팀을 상대로 전반전 볼 점유율이나 슈팅 숫자 등 기본적인 경기 스탯에 있어서 전혀 밀리지 않는 경기를 펼쳤는데요. 하지만 타지키스탄 대표팀의 문제라고 한다면 워낙 약체 팀이다 보니 그동안 한 경기 한 경기를 전력으로 치러야 해서 주전급 선수들의 로테이션이 거의 없었고 16강전에서는 아랍에미리트와 승부차이까지 가는 120분 승부를 펼쳐 선수들의 피로도가 정말 높다는 점이었는데 타지키스탄 대표팀은 29분 이번 대회 모든 경기를 출전하고 있는 핵심 공격수 샤롬 사미에프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교체가 되었고 사미에프 선수는 좌절감에 눈물까지 보이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타지키스탄 대표팀은 판샴비 선수의 슈팅이 골대를 맞는 등 요르단을 위협할 만한 찬스를 만들기도 했고 요르단 대표팀의 계속된 찬스는 슈팅이 역구무를 때리면서 빗나가거나 알리 올란 선수의 슈팅이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는 등 찬스가 계속 무산된 끝에 타지키스탄 대표팀은 요르단 대표팀을 상대로 전반전을 0대0 무승부로 끌고 가는 자신들의 1차적인 플랜을 성공하는 경기를 펼쳤는데요. 그리고 타지키스탄 대표팀은 후반전 초반 상대 수비의 결정적인 미스를 틈타 마바초에프 선수가 단독 찬스를 잡았지만 성공시키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삼켰는데 결국 잘 싸우던 타지키스탄 대표팀은 65분 요르단의 코너킥 상황에서 하노노프 선수의 치명적인 자책골이 터지면서 요르단 대표팀은 굉장히 힘든 싸움을 펼친 끝에 마수거리 골을 터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실점을 허용한 타지키스탄 대표팀은 공세에 나서기 시작했는데 타지키스탄 대표팀은 73분 계속된 슈팅 시도 끝에 수비를 막고 흘러나온 볼을 슈코로프 선수가 강력한 중거리 슈팅으로 연결했고 이것을 요르단의 아블라일라 골키퍼가 환상적인 세이브로 막아대면서 위기를 넘겼는데요. 하지만 요르단 대표팀은 알 라이마트 선수의 환상적인 돌파 후 알 타마리 선수가 하늘로 슈팅 찬스를 날려버리는 등 추가 골을 넣지 못하면서 불안한 리드를 유지했고 결국 1대0의 스코어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서 요르단 대표팀은 타지키스탄 대표팀을 굉장히 힘겹게 꺾고 4강 진출에 성공. 4강전에서는 우리 대표팀 또는 호주 대표팀의 승자와 결승 진출을 놓고 맞붙게 되었습니다. 오늘 경기 타지키스탄 대표팀과 요르단 대표팀 간의 아시안컵 8강전 경기에 대한 아시아 축구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전반전 30분까지 봤는데 타지키스탄의 지금까지 멋진 수비력, 요르단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기억해라, 타지키스탄은 인도보다 하위권 팀이다. 부상당해서 울면서 나간 타지키스탄 선수가 좀 안타깝다. 타지키스탄과 요르단의 경기는 30분까지는 팽팽하게 싸우면서 동점을 유지하고 있다. 아직 아시안컵에 데뷔하지 못한 팀은 총 13팀이다. 타지키스탄은 36번째로 아시안컵에 데뷔한 팀이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데뷔팀으로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아시안컵의 다음 데뷔팀이 누구인지는 말할 것도 없고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 타지키스탄 진짜 존나 잘한다. 시브로니가 그걸 넣었어야 했어. 골대까지 7m. 이런 경기에선 저런 기회가 잘 없는데 타지키스탄 대표팀은 여기서 1대0으로 올라갈 뻔했다. 요르단이 타지키스탄을 상대로 선제골을 터뜨렸다. 타지키스탄의 하노노프의 자책골로 기억되었지만 그와 그들 모두에게 불운이었다. 요르단에게는 자격이 있는 골이다. 타지키스탄은 요르단을 상대로 정말 흥미진진하게 싸우고 있다. 등등 많은 아시아 축구 팬들이 약체 타지키스탄 대표팀의 의외의 선전에 대해 굉장히 놀라는 반응들을 보였고 아시안컵 첫 출전에 비해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보여줬다면서
타지키스탄 대표팀을 칭찬했습니다. 확실히 타지키스탄 대표팀은 애초에 4포트로 평가를 받은 팀이었지만 거의 매 경기 드라마를 써내면서 기적적으로 8강까지 올라왔는데요. 비록 탈락하긴 했지만 타지키스탄 대표팀의 이번 대회에서의 2-1의 경기들은 축구 팬들에게 정말 감동을 선사할 만한 멋진 축구 경기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